자, 천간합에 이어서 지지의 합을 보겠습니다. 지지의 합을 보면 이제 지지합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합은 간단하게 천간 간의 그 음양으로 정재 정관의 그런 결합이었다면, 지지에는 그런 천간에서 그런 결합과 같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그런 결합도 있고, 또 세력을 몇 군데 삼합처럼 세력을 의미하는 그 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 지지합에는 삼합. 우리 많이 이야기 들었었죠? 뭐, 신자진, 인오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육합. 이제 육합이 여섯 개 합인데, 우리가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2개씩 결합을 하면 5개가 됐고, 지지는 12개가 있기 때문에 12개가 2개씩 결합하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천간의 오합과 5가지 합과 지지의 6개 합, 이것은 천간의 10개가 2개씩 결합해서 5개가 나오고, 지지는 12개가 2개씩 결합해서 6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육합은 천간의 합과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국은 이제 방향을 나타내죠. 방향 또는 계절, 뭐, 지역,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봄이면 임묘진, 여름이면 사오미, 이런 식으로 어떤, 방국, 어떤 지역을 의미하고 계절적인 의미를 말한 게 있다. 자, 암합은 어둘남자죠. 어둘남자. 어둘남자이기 때문에 숨어서 합을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합을 하기 때문에 숨어 있다는 걸 어디 말하는 거죠? 땅속 밑에 뭐죠? 지장간이죠. 그래서 하늘 천간, 그다음에 지지, 그다음에 지장간이 있는데, 지장간끼리 서로 합을 하는 것을 암합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자화간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죠. 잘 모르는 개념인데, 이건 밑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목적지합이라고 한다. 어떤 뭐 신념이라든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런 목적지합을 말하기도 하고, 혈연지합이라고도 한다. 어떤 뭐 혈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뭐 혈연지합에 대해서는 다른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삼합은 어떤 목적적 결합이다. 이렇게 목적지합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성의 변화보다는 일지에 따른 육신의 일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라 본다. 어떤 남녀 간의 그런 결합이라든가 그런 결합이라보다도 어떤 세력을 가지고 무엇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적인 결합을 삼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밑에서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자, 우리가 생을 갖고 결합한 게 있었죠? 생이 뭐였죠? 인신사회였죠. 인신사회. 왕은 좌우묘요. 그 다음에 묘는 진수충리. 이렇게 결합이 됐었죠? 요거는 그래서 앞에 거 생 하나 따오고 왕 하나 따오고 묘거 하나 따오고 이렇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 인오술 화국이죠. 자 그러면 생지가 뭐죠? 인입니다. 인신사회 하나에 속하죠. 그 다음에 왕지는 좌우묘죠. 좌우묘요 오가 하나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묘는 가둬 땅에다 가둬두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진술충미 그래서 술 그래서 왕 하나 생 하나, 왕 하나, 묘가 결합이 돼서 삼합이 되는데, 자, 이 생은 뭐라고 했죠? 어떤 계절의, 돌부분, 시작 부분. 그렇죠? 그래서, 맹자를 쓴다고 했죠. 맹동, 맹춘, 이런 식으로. 오는 그 계절의 중간, 현재 시점으로 보면 되고, 수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는 과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계절의 영향을 받고, 오는 지금의 현재의 계절을 받고, 술은 미래의 계절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합이다라고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지가 어떤 계절의 시작을 의미하고, 왕지는 그 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을 이야기하고, 술은, 저 뒤에, 묘지는 그 기운이 끝나고, 다음의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인오술, 사유축 있나요? 사유축. 그렇죠? 자, 인신사의 사가 생지어죠. 생지. 여름의 시작이죠. 유는 뭐예요? 신유술. 그래서 가장 가을의 기운이 왕한데. 그래서 유는 뭐가 있었죠? 지장간의 유경신. 그렇죠? 오는 오병기정. 그렇죠? 왜 기토가 있냐는 것은 이제 그
그 다리 역할을 한다. 계절이 바뀌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에 따라서 좌우묘유 중에 다두 개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우묘유 묘는 뭐였죠? 저기 갑인 갑목과 저기 묘목만 있었죠. 그런데 이 묘는 하나가 되어 있다. 오는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병디전 기토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학습합니다. 자, 술은 진술 충미 묘죠. 그래서 계절의 그 계절의 그 다음에 그 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 준비하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 하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육합은 특별한 목적이 없지만 서로 공통성을 갖고 있어서 결합한다.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사적 결합이고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녀지 간에 뭔가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관계가 있다. 왜 이제 사적 결합이고 공통 어떤 유대 결합이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결합이고 그러한 결합이고 음양 남녀 음양 결합이다. 그래서 남녀의 합 또는 부부의 합이다. 그래서 이건 천간에 오합이 있었죠. 각기합토, 그렇죠. 을경합금, 이런 식으로, 남녀의 합처럼 지지에서는 육합이 있다. 그렇죠? 천간에 10개이기 때문에 5개, 지지는 12개이기 때문에 2개씩 하니까 6개. 그래서 육합이 됐다. 암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간끼리 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합은 몰래 만나는 거죠. 몰래 만나서 합하는 건 뭐예요? 남녀간에 어떤 이성적인 그런 문제에 관한 합이다. 그래서 암합을 하고 있으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연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방합은 지역, 방위 또는 계절.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계절이겠죠. 그래서 임묘진 뭐예요? 계절,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위. 방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임묘진은 뭐예요? 동쪽이죠. 동쪽. 봄이니까. 사오미는 뭐죠? 남쪽이죠. 화니까.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을 나타내고 서쪽을 의미하죠. 해자축은 술을 나타내고 북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방위, 지역, 계절의 합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방합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자화 간합. 이건 생소한 건데 그냥 이건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지장간에 있는 것과 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천간이 또는 지지가 스스로 변해서 간합을 한다. 즉 위에 천간이든 지지든 그것이 밑에 뭐다 주른자 천간이겠죠. 천간이 지지에 지장간에 있는 것과 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자화 간합이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말로 자가 간합이다. 자가 간합. 스스로 그 자기 집에 있는 것과 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자를 예를 들었죠. 무자. 무자를 예를 들었는데, 자, 무자는, 자, 무토는, 밑에, 지지에 자는 지장간에 뭐 있었죠? 임계가 있죠. 임계. 그쵸? 임계가 있으면, 자, 천간의 무토와, 이 지지 자에 있는 지장간 계수와 무게 합파를 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에 있는 그 지장간의 오행과 합을 한다. 무게합화를 이루죠. 그래서 이게 자화 간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지의 장간과 천간이 간합을 말하고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용어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갑을 보면, 자, 갑은 뭐하고 합을 하죠? 기토하고 합을 하죠? 그러면 오화 속에 기토가 있나 볼까요? 저 오화를 보면 여기 있죠? 오병기정. 그러면 여기 기토가 있죠. 그러면 갑목과 요 기토가 합을 하겠죠. 갑기합토. 자, 신사. 신사는 이제 사 밑에 사무경병이죠. 사무경병. 자, 신사는 이 신금은 뭐과 합을 하죠? 병화와 합을 하죠. 병신합수. 그렇죠? 병신합수. 그래서 이 신금은 밑에 사화 속에 있는 병화와 합을 한다. 그래서 자화자 간합이라고 한다. 정해는 뭐죠? 자, 정화는 뭐하고 합을 하죠? 임하고 정임한목이죠. 그러면 해수를 보면 해무갑임 그러죠. 해무갑임. 그럼 여기에 임수가 있죠. 그래서 정임한목. 자, 지장간도 애울 겸 복습합니다. 자, 임호는 뭐하고 합을 하죠? 정임한목이죠. 그러면 정화가 있어야겠죠. 오화 속에
오병기정, 오병기정 정화가 있죠. 그래서 이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한다. 기해, 기해는 뭐하고 합을 하죠? 갑기엽토, 갑이죠. 그러면 해수 밑에 갑목이 있어야 되겠죠. 해무갑임, 이 갑목이 있죠. 해무갑임, 그래서 갑기합토, 갑기합토. 그래서 이 기해가 기토와 갑이 한목을 이 갑과 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화간합이다. 자, 계산은 뭐 합을 하죠? 계산은 무게합하죠. 무게합파. 그러면은 사화 속에 지장 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사무경병, 그렇죠? 사무경병. 자, 여기 있습니다. 사무경병. 자, 무토가 있죠? 이렇게 이 천간과 이 지지의 지장 간에 있는 어떤 것과 합을 하는 거, 그렇죠? 갑기합토, 무게합파, 병신합수, 정인만목, 갑기합토, 무기합파. 을경합은 없네요. 그렇죠? 을경합은 아니죠. 을경합은 이제 천간길합이니까 이거는 이제 천간과 지지합이니까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것이라 나타나면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장간에서는 천간에서는 단순했죠. 다섯 개 합이 있었는데 지지에는 삼합이라는 것도 있고 일종의 목적적이고 세력적이다. 육합은 천간의 그 오합처럼 어떤 두 개의 합인데 주로 남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보고 천간합에 가까운 게 육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방국은 어떤 그 계절적 의미죠. 임묘진 사오미처럼 계절적이거나 지역적인 합을 의미한다. 자화자갑은 천간과 그 천간 밑에 지지. 그러니까 천간 밑에 지지는 뭐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의 지지에 있는 그 지장 간에 있는 것과 합을 이루는 것을 뭐다? 자화간합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에 지지합에서 배울 것은 삼합, 육합, 방국, 그다음에 암합, 자화자간을 배우는데 자화자간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육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지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은데 끊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막 옛날에는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했는데요. 보는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15분 전으로 끊으려고 합니다.